붉은색 부표가 배가 침몰된 죽음의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죽음의 지역에서 해군과 해경, 해난구조대원들이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MBC 취재단도 가라앉은 페리어로 접근했습니다. 희생자들은 아직도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와 함께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나 둘씩 인양되고 있습니다. 배를 좀 밀어줘요. 그냥 밀어줘. 그냥 밀어줘. 배를 좀 밀어줘요. 나머지 희생자들이 남아있는 바닷물 속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수심 15m 아래로 내려가면서 침몰된 페리호의 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횃불 속에 빠져있는 그냥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죠, 지금. 옆으로 그냥 그대로 누워갖고 그 선명하고 다 확인했습니다. 페리라고 써있고. 선실 출입문이 보입니다. 시륙처럼 어두운 그 속에는 사고 당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누워있을 것입니다. 유품인 아이스박스가 배 밖에 널려 있습니다. 한 낚싯대도 선실 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. 침몰된 배 이름도 발견됩니다. 페리오 글자가 뚜렷이 나타납니다. 해난 구조대원들이 선실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한 여성 희생자가 이제 막 인양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선실문은 잠겨 있습니다. 사고 당시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. 이 때문에 선실 안에 승객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. 지금 배가 완전히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에서 배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선창 제일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주로 부녀자 시체들이 많았습니다.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남아 있는지는 모릅니다. MBC 뉴스 전농원입니다.